매끈 목욕 연구소 안지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지연입니다. 제가 매끈 목욕 연구 소장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목욕을 연구하는 사람이 됐는지 먼저 개인적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을 매끄럽게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 이제 저희 대표님이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목욕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네. 첫 번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끈 목욕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또 사실은 목욕이라는 행위가 우리 네. 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아, 엄청 요소이죠. 중요하죠.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깊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중요할 때 자연스럽게 물길을 따라서 다 함께 씻게 되다가, 이제 그것이 대중목욕탕이라는 상업 공간으로 탄생을 했고,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욕이라는 행위를 개인적인 행위로 지금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런 형태가 너무 흥미로우면서 또 안타까워서 네. 이제 목욕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소를 저희가 직접 찾아왔는데, 이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은 뭐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의 이 매끈목욕 연구소라는 곳은 저희의 부캐입니다. 요즘 아, 그래요? 본캐, 부캐. 본캐 부캐가 유행인데, 네. 저희의 본캐는 원래 도시 브랜딩을 하는 브랜딩 회사이고요. 아, 네, 그래요? 부캐로 좀더 재밌는 일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오. 만들게 됐던 게 매끈목욕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대중목욕탕이라는 곳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사라져가는 목욕탕들을 좀 아카이빙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목욕이라는 행위가 단지 몸을 씻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과 정신을 정갈하게 하는, 그래서 일상을 매끄럽게 해주는 행위라는 것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이 잡지를 창간 준비 중이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창간회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책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집안 목욕탕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 최초. 최초. 한국 최초의 동네 목욕탕 전문 이제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에 묻혀있는 동네 목욕탕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형 매거진이고요. 네. 이제 매 호마다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호는 부산탕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2호는 부산 구덕탕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구덕 운동장 주변을 네. 이야기를 했고, 3호는 영도의 복래탕을 소개하면서 영도를 소개하는, 이런 식으로 전국의 목욕탕과 목욕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목욕이란 행위를 하는 공간은 다 똑같지만, 그렇죠. 그 탕만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 아, 특색이라든지 그래요. 역사는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게 가장 좀 인상 깊으셨나요? 부산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장님 두 분이 굉장히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아, 그렇게 그래요. 하면서 저희 지금 목욕탕들이 점점 산업이 쇠퇴하고 손님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 사람이 많아요? 네, 사람이 굉장히 많고. 부산 오. 구덕탕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980년대 지어졌는데, 그 이후로 오래됐네요?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 역사가 그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네, 있겠네요. 그런 컨텐츠가 있고, 네. 영도 복래탕은 이제 이세분이 운영하셔서 완전 저런 새로운 감각으로 운영하시는, 각자의 공간에 대한 얘기가 네. 다 다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흥미롭긴 한데, 이런 잡지를 누가 사볼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현재 3호까지 운영하면서 네. 저희가 알라딘이나 S24 같이 전국 베이스의 온라인 서점에도 입점해 있고, 네. 부산과 경남 일대의 독립서점 위주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정기 구독자나 이제 판매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고, 아, 네, 그래요?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의 특성을 보면 좀 새로운 콘텐츠를 좋아하시거나, 네. 아니면 독립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매니아층들이 좀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욕이라는 행위랑 또 목욕탕이라는 공간 자체가 특별하게 엄청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살면서 목욕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목욕이란 행위는 위생이랑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생존 본능에 가까운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물길을 따라서 문명이 발전을 했고요. 네. 물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항상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욕이란 행위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물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중목욕탕이라는 산업공간이 생기면서 이 목욕이라는 행위가 생존 본능 외에 또 공동체의 역할 외에 또 다른 어떤 역할을 또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산업이 또다시 발전하고 사회 현상이 좀 변화되면서 이제 이 대중목욕탕이라는 공간이 그 쓸모가 점점 도태되고 있는 그렇게 가고 있는 현상. 네. 이런 변화를 이제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네. 지금이라도 지금의 모습이라도 기록을 하고 해서 좀 보존하고 싶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유도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목욕탕이라는 주제를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목욕탕이라고 했을 때 이 동네의 또 마을, 이 커뮤니티와 연결이 되거든요. 수십 년 먹은 추억들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목욕탕이기도 한데 잡지에서도 이 목욕탕을 중심에 놓고 동네 이야기를 풀어가신다고요? 네, 동네 얘기를 저희가 목욕탕은 이제 과거에 사실 마을의 랜드마크였어요. 목욕탕 그렇죠. 굴뚝이 높이 솟은 곳에 어느 마을이다라고 그때는 얘기하면서 어디에서 만나자 갈 때 그게 랜드마크가 되었거든요. 깃발 같은 역할이었네요. 네네. 마치 파리 에펠탑처럼. 그러네요. 그런 역할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역할이 없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지도가 그렇죠, 워낙 그렇죠. 상세히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동네 목욕탕들의 목욕탕에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고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를 다 체크인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이었는데 그렇네요, 그렇네요.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목욕탕들이 하고 할 있지 않죠. 없죠, 또. 네. 네, 그래서 이제 집안 목욕탕이라는 잡지를 통해서라도 목욕탕 중심으로 다시 마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저희 복래탕편 같은 경우에는 이세대가 하신다. 네, 네. 영도의 복래탕을 중심으로 영도 이야기를 같이 풀어내어서 이렇게라도 목욕탕이 마을의 커뮤니티 역할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이 목욕탕이라는 문화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이 일본이 워낙 온천 문화가 뛰어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호텔이랑 여관들을 막 세우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그 숙박시설 안에 목욕 문화를 넣은 거죠. 욕실을 설치하면서 그게 이제 대중목욕탕의 시초가 되었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저희 나라는 몽골 북방의 영향을 받아서 입욕 문화라는 게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고 사우나식이었다고 해요. 목욕이라는 것이. 원래 자체는.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지금 입욕 문화로 완전히 목욕탕 문화가 변하게 되었죠. 또 저는 서울 사람이어서 잘 모르는데 이 목욕하면 부산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부산이 이제 자타공인 목욕의 도시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확실히. 어떤 점에서요? 이제 1910년도에 부산에서 온천이 개발하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목욕탕이 대중목욕탕이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실제로 온천이 많이 개발된 곳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의 항구였던 곳이었어요. 부산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그런 곳인데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부산은 일본의 목욕 문화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목욕이라고 대중목욕이라고 하면 부산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동 등미리 기계. 맞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자동 등미리 기계에 앞서 네. 떼수건 혹시 아십니까? 떼수건 알죠? 네, 이태리 타월. 그죠. 초록 색깔. 네, 네. 이 이태리 타월이란 이름으로 떼수건도 부산에 처음. 아, 그래요? 네. 만들어졌고, 이제 자동 등미리 기계라고 해서 자동으로 네. 이제 등을 밀어주는 기계 역시 1980년대 중반에 부산에서 최초로 특허를 내면서 이제 부산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500원을 이렇게 내야 됩니까? 목욕탕마다 다른데요. 네. 예전에는 돈을 내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무료. 거의 다 무료예요? 네, 무료. 그러니까 그 기계 앞에 등을 대고 네. 뭐 버튼을 누르면 이게 윙 돌아가는 네, 이렇게 거죠? 돌아가면서 등을 밀어주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맞춰서 같이 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기도 하고. 요즘 부산에 목욕탕 많습니까?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네. 2022년 기준으로 한 733곳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한 832곳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3년 동안에 100곳 정도가 줄었죠. 그런데 대주 목욕탕이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04년도이거든요. 2004년. 네, 딱 10년, 20년 됐네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1,363곳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절반 가까이가 지금 문을 닫은 셈이고요. 실제로 2023년도에 저희가 네. 부산 진구에 위치한 목욕탕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리스트의 절반이 다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마 700곳보다 더 많은 지금은 더 적은 숫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그 시기를 겪으면서 문을 닫은 곳이 많잖아요. 목욕탕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힘들어하셨는데 그 목욕탕을 가는 것도 이제 빈도 수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욕하는 거에 있어서 갈수록 더 안 가게 되는 문화? 이제 시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목욕탕이 사라지는 그리고 목욕탕 안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은 사실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고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일본도 점점 대주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굳이 대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충분히 목욕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하기도 힘든데 벌거벗은 상태로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맞아요. 당연하게 이제 목욕 대중목욕탕 가는 걸 기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렇게 대중목욕탕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이제 맥구목욕연구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곳을 목욕탕들을 취재를 하면서 느낀 네. 점은 사실은 대중목욕탕이 사라지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이 공간의 예전의 역할만으로는 이 대중목욕탕을 유지하기가 힘드니 저희가 아예 새로운 역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넣어서 이 공간을 좀 더 변신해보고 재탄생시켜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막을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3D 스캔 네. 뭐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3D 스캔은 영화 마약왕을 촬영한 부산의 구덕탕이라는 곳에서 3D 스캔을 했는데요. 네. 구덕탕은 1980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타일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리모델링을 전혀 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문화사의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됐고 그 공간을 이제 테크캡슐이라는 회사와 함께 3D 스캔을 해서 좀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3D 스캔은 어떻게 구현하는 건가요? 그냥 뭐 기계가 들어가서 찍는 건가요? 네, 저희 그 MRI를 찍는 것처럼 우리 몸을 찍는 것처럼 네, 한 컷 한 컷 이렇게 잘라내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형태로 만든 완전 그대로 기록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동네 목욕탕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매끈 목욕연구소 그저 이 사라지는 것의 흔적을 붙잡는 것에 대한 의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욕 문화의 부흥 이게 가능할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목욕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또 보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10년 뒤에는 동네 목욕탕이 지금 숫자의 절반 이상은 더 없어질 것이다. 네, 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라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맞아요. 사회 현상이고 단지 저희는 이제 몇몇 동네 목욕탕들도 이제 시대에 맞게 조금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잠깐 들려서 하루의 묵은 때와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동네 이웃들과 함께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요가나 체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다 함께 목욕할 수 있는 곳. 목욕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네. 그리고 학교 후에 학교를 다녀온 학교 후에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친구들이랑 만화책도 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돌봄의 역할까지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또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정기적으로 전시가 되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본인들의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간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 말씀드린 모든 역할을 일본에서 벌써 하고 있어요. 아, 이미 진행 중이군요? 네, 진행 중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동네 목욕탕들의 새로운 역할을 저희 매끝 목욕연구소에서 좀 연결해주고 찾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부산 시민들 또 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전해주시죠. 아, 네. 앞으로도 저희 매끝 목욕연구소는 계속해서 목욕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대중 목욕탕에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도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간과 상황이 좀 하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동네 목욕탕을 한 번쯤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1월이 가기 전에 동네 목욕탕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매끈 목욕연구소 안지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